들리나요? 취미탐험. 취미탐험. 신비의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타운레전 곰씨이고요. 오늘 실탐험은 디아블로입니다. 계속 이어지고 있는 기초기술 강의인데요. 기초기술들만 잘 익혀놔도 정말 재미있게 가지고 놀 수 있으니까 마지막까지 파이팅입니다. 그럼 오늘 알려드릴 기술 어떤 건지 바로 보여드릴게요. 이 기술의 이름은 그라인드입니다. 그라인드, 그 단어의 뜻 자체는 간다, 갈아내다인데요. 커피 그라인드 하면은 커피 콩을 갈아내서 커피 가루를 만드는 것처럼 뭔가를 막 갈아낸다는 그런 뜻이에요. 또 전동 공구 중에 그라인더라는 것이 있는데 그라인더로 뭔가를 막 갈아서 잘라내거나 또는 뭐 평탄하게 만드는 그런 공구죠. 보면은 막 또는 막 콰가가가가 이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소리가 납니다. 스틱과 디아블로의 마찰음 때문이죠. 익스트림 스포츠를 하는 분들에게는 조금 익숙한 기술 이름일 거예요. 파이프나 엣지를 미끄러지듯이 쭉 가는 것을 그라인드라고 하잖아요. 그럼 지금부터 디아블로의 그라인드 어떻게 하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진짜 간단하니까요. 끝까지 보시고 꼭 해보세요. 아시겠죠? 1단계 무조건 최대한 강하게 가속을 해줘야 합니다. 뭐 이렇게 빠르게 가속을 해주는 기술들을 익히지 못했다면 원래 할 줄 아는 기초 가속과 크로스오버를 아주 오랫동안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가속이 충분히 빨라지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2단계 그라인드를 하기 위한 기본 자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른손잡이 기준 2사세에서 옆으로 돌려서 평행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왼쪽 끝이 조금 더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경사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게 내려가면 안 됩니다. 왼쪽이 올라가야 돼요. 뭐 어렵지 않죠? 이 경사의 각도를 적절하게 조절하는 변수는 다양하게 있으니까 이따가 설명드리고요. 일단은 2사세에서 이렇게 돌아가신다는 거 이거에 신경 쓰면 됩니다. 3단계 가속을 한 상태에서 왼쪽 스틱을 최대한 들어줄 거예요. 그런데 저처럼 줄이 긴 경우에는 이렇게 줄을 잡아서 쭉 올려주세요. 그리고 나서 디아블로와 스틱이 최대한 가까워지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가속해서 보여드릴게요. 가속을 한 상태에서 이렇게 당겨서 가깝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최대한 가깝게. 네 번째 단계는 최대한 가까워진 디아블로가 스틱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줄을 조금 더 당겨서 이렇게 디아블로가 올라가게 해주는 거예요.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최대한 가까운 상태에서 줄을 더 들어서 스틱 위로 디아블로가 올라가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얘를 튕길 필요가 없어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마지막 5단계는 스틱의 각도를 조절하면서 최대한 버티는 건데요. 디아블로의 속도가 빠르면은 경사를 높게 점점 늘어질수록 낮춰주는 겁니다. 높게 했다가 낮아지는 거예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마무리는 앞으로 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마무리를 할 때 복잡하게 할 거 없습니다. 아까 했던 것처럼 처음에 줄 당겨서 쓱 왔다가 다시 줄로 넘어와 주는 거예요. 자, 이때 앞으로 빠져나가거나 손에 닿지 않게 조심하시면서 왔다 갔다 조정하다 보면은 적절한 그런 각도가 나옵니다. 어떤가요? 진짜 간단하죠? 컵과 컵 사이의 거리, 허브의 재질, 스틱의 재질에 따라서는 이 지속 시간이 달라지고 또 각도가 달라지니까 뭐 연습하시면서 감을 잡아보시면 됩니다. 자, 그라인드 자체는 진짜 간단하니까 몇 가지 응용 동작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딱 보자마자 따라할 수 있을 거예요.
그라인드의 응용 동작들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새로운 것들도 만들 수 있으니까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고 알려주세요. 꼭 보러 가서 댓글 달겠습니다.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강하게 돌고 있는 디아블로와 신체가 가깝게 있다 보니 이렇게 닿으면 다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핀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 조심하세요. 아시겠죠? 아, 그리고 주변에 깨질 것이 없는지 꼭 확인하시고 나서 연습을 시작하시고요. 특히 스마트폰이 바닥에 있을 때 그 위에 디아블로가 떨어지면 큰일 납니다. 그럼 오늘의 취미 탐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즐거운 탐험으로 같이 놀겠습니다. 또 볼게요. 바이바이.